자, 이 그림의 제목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꽃이에요. 이 바탕이 되게 수치스럽고 근데 묘하게 아름답기도 하면서 되게 낡은 벽지의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그렸어요. 그래서 쓰레기통에 꽃이 하나 버려졌는데 그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. 그래서 버릴 필요가 없어. 너무 아름답고 아직도 살아있는데. 근데 버렸어. 왜 그랬을까? 이 꽃이 아름답다는 거를 자각을 못할 경우에 아, 이 꽃은 쓸모없고 수치스러워. 그리고 버린 거죠. 어떤 상징이냐면 내 자신을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려진 꽃이라고. 그래서 나는 더러울 거라고. 이런 존재 같아서 나는 아무 쓸모 없어서 버림받았으니까 내 존재를 누구도 좋아할 것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나 혼자 착각을 해요. 나도 이렇게 내 존재를 버리는데 사실은 너는 이렇게 아름답단다. 버려졌어도 네가 착각하는 거란다. 이렇게 아름답단다 하고 자기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인식시켜 주려고 그린 그림입니다. 쓰레기통에 버려진 꽃이에요.